시바고에 고혈압 처방전을 요청한 이들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함께하자는 100세 인생 친목회. 우리 엄마들이 다 혈압이 다 높아요. 가족력도 있고 또 지방에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니 언니야, 나도 가져왔는데 나는 하나씩 먹는 건데 나는 이렇게 받아. 여기다 뭐예요? 3분짜리네요. 다 집에 이렇게 있어요, 약이. 체험에 앞서 이들의 아침 혈압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 범위를 넘어선 수치.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체험 첫날부터 육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하정수 체험자. 말썽 꾸러기 손자를 돌보려니. 이러면 혈압 올라가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한숨 쉬기 처방전으로 스트레스와 혈압을 내리는 하정수 체험자. 육아도 체험도 파이팅! 체험 과제에 맞춰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체험단. 김희숙 체험자 역시 아침마다 혈압 확인에 열심인데. 체험 이틀째에도 여전히 높은 혈압. 고혈압 연구인 그녀의 처방전 활용법은? 내가 원래는 아침마다 그냥 커피 한 잔씩을 꼭 먹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저 히비스커스가 좋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바꾸고 저 히비스커스를 매일같이 한 몇 잔씩 먹거든. 밀크커피 마시던 습관을 버리고 신맛을 즐기는 김희숙 체험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습관들이 달렸어. 요즘에는 커피 안 먹고 히비스커스를 먹고 있거든. 색깔도 좋고. 히비스커스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발에다가 대고 이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혈압에. 오, 이것도 생활의 지혜네요. 히비스커스 물을 담은 텀블러로 신맛 활용과 종아리 마사지까지 일석이조. 이렇게 하니까 정말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빨리 빨리. 아, 선생님. 됐어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아유, 정말. 아유, 이런 게 얼마나 좋은데 혈압도 내려가고 건강에도 좋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임상의 체험자를 열혈 체험자로 인정합니다.